이거 두 줄이면 임신 빼박이죠. 영업 끝났는데? 미호 씨 보러 왔어요. 나를요? 여기가 미호 씨가 전에 말한 풋살장인가 봐요. 가끔 애들이랑 논다던? 아,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전에 미호 씨가 친구하자는 말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친구 못할 것 같아요. 아, 안 해도 돼요. 아, 뭐 억지로 하자는 말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그만 일어나죠. 우리 연애할래요? 저 미호 씨한테 호감 있어요. 확고하게 가족은 안 만든다 주의거든요. 뭐 어디 매이는 것도 싫어하고 이 관계 복잡한 것도 아유 엄청 싫어해요. 어떡하지? 나 이제 호감 없는데. 네? 별로라고 했잖아요. 아, 이제 그쪽한테 관심 없어요. 연애할 생각 없어요. 야, 일려, 오늘 회식한다는데 넌 불 끄고 뭐하고 앉았냐? 놀래라! 여기서 뭐해, 인마? 뭐야? 너 눈은 또 왜 그래? 누구한테 맞았냐? 제가 그렇게 믿음직하지 않나요? 뭔 소리야, 인마? 아니면 남자로서 매력이 없나요? 일영아, 형은 남자를 좋아해. 아니, 여자를 좋아해. 미안하다. 미호 씨,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했네, 벌써. 술 마셨어요? 네. 그래서 택시 타고 왔어요. 잘했죠. 아, 술 취했으면 집으로 가지 왜 여기로 왔어요? 미호 씨 주려고 그랬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과일이랑 이건 견과류고. 이건 영양제. 이게 다 뭐예요? 제가 그때 사과를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나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나랑 연애 못하는 거예요? 난 미호 씨가 좋은데.
오빠. 너? 아이고, 이 딸 하나 있는 게 정말.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아, 저번에 맛있는 밥 얻어먹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어디서 이렇게 마신 거야? 당신이랑 같이 마셨어? 나랑 마셨겠어? 요 앞에서 주웠어. 어머니, 저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받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보, 이거 차키인데? 정신 좀 차려요, 좀. 어우, 기계전 차예요, 이거. 어머니. 이거 술 먹이면 집안 거들낼 놈이구만. 너, 빨리 2층으로 데리고 가. 아빠, 2층이면 데리고 가? 아, 그럼 여기서 접고야, 그러면. 왜죠? 아, 치. 아, 그래. 리어 씨다. 미호 씨, 어릴 때부터 되게 귀여웠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어? 빨리 일어나요. 아니,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술을 먹고 와가지고 고생하면 되겠다. 빨리 가요, 빨리. 아유, 우리 집이니까 왔지. 주서방, 피곤하지.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니,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재요? 아유, 피곤하잖아. 술은... 어, 그럴까? 쿵이요. 나는 너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뭐든 나랑 같이 나누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뭐든 나랑 같이 나누고 같이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어. 같이 옆에 있고 싶어. 아, 날 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엄마, 집에는 왜? 얘가 어릴 때부터 눈이 땡그랗고 예뻤어. 축구한 뒤로 선머슴처럼 하고 다녀서 그렇지. 이거 봐, 개구쟁이 같지? 진짜 귀엽네요.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이 어디 가서 인물로는 안 빠졌어. 거기다 이 자네 얼굴까지 더해지면 야, 손주로서 이거 얼마나 또 예쁘겠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호 씨. 아, 왔어? 손주는 무슨 손주? 누구한테 손주 맡겨놨어? 왜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보여줘? 아니라고 했잖아. 딸 말을 그렇게 못 믿어? 일어나요. 어허. 일어나요. 어허. 일어나라고요! 너 뭐 하는 놈이야? 공부 잘했다며.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아니면 사람이 우스운 거니? 싫다는데도 왜 자꾸 찾아와? 너는 안 할 거잖아. 뭐? 미호 씨가 반겨줄 때까지 올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요. 너 방금 나한테 반말했지? 나보다 더 이소리면서? 사진 귀여웠어요. 갈게요. 야, 너 차 안 가져가? 아,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미친놈 아니야? 야, 너 거기 딱 서! 내가 차키 갖고 올 테니까! 야, 안 서? 아, 저 은근 쫄아이 아니야? 야, 차 정말 안 가져갈 거냐고! 구미호 씨. 아, 네. 들어오실게요. 한 주만에 0.6cm나 자랐네요. 머리, 팔, 다리 보이시죠? 아니,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다리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게 구분이 가세요? 계속 보면 사모님도 보이실 거예요.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얘 심장 소리예요? 제 게 아니라? 애기 소리 맞아요. 소리도 좋고 태아도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네요. 이상해. 왜 갑자기 그때 현우 오빠 생각이 났을까? 응? 아, 오랜만에 나지 현우 오빠 얘기도 했다며. 뭐 그 감정이 밤까지 갔나 보지. 그런가? 서지원 씨랑 이름도 다르잖아. 응. 그치? 있잖아, 너는 혼자서 애를 키우면 어떨 것 같아? 꼭 혼자서 키워야 돼? 남편이 없을 수도 있잖아. 남편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가 있잖아. 나 안 도와줄 거야? 어? 난 너한테 애 생기면 같이 키울 건데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옆에 딱 붙어서.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너 일하느라 바쁘니까 상간 수업도 내가 대신 가고. 야, 생각만 해도 재밌겠다.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어, 옆에 가게에 누가 임신을 했대. 가게? 어디?
짠 꽃집? 꽃집? 거기 언니 남편 있잖아. 멀리 그냥 출장을 간대. 어디로? 야, 그거까지 내가 어떻게 하니? 아니지 너. 응? 뭐가? 방금 그거 네 얘기 아니지? 야, 나 남자도 없는데 무슨 쟤는. 아니야. 정말 미쳤나봐. 분명 아니라고 했다. 아니야. 아, 너는 어우 세상에 정말 미쳤나. 별일 없었어요? 뭐 별일 있을 게 뭐 있겠어. 다행이에요. 이거 너 뭐 볼일 있는 거 같은데 나 알아서 갈 테니까 볼일 보고 와라. 아니 모셔다 드려도 돼요? 아니야 나 좀 걷고 싶어서. 자 가지고 가 괜찮아. 다행이다. 아, 늦었다. 뭐예요?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 저 앞에 차 사고 났는데 차 돌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고 왔어요. 아니, 무슨 사고가 났다고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별거 아니긴 임산부인데. 방금 뭐라 그랬어? 임산부? 그게...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여행 다녀와서 바로... 갑자기 나 좋다고 연애하자고 쫓아다녔던 그 시점이구나. 미안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럴 리가 없지. 없었던 호감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지. 그래서 뭐? 책임이라도 지려고? 응. 어? 책임질 거라고. 너. 누가 누굴 책임져? 누가 너더러 나 책임지래? 야, 책임을 져줘. 내가 지고. 너니까 그러겠다는 거야, 바보야. 뭐? 가족 같은 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난데 너니까 그런 마음 생긴 거라고. 누구랑도 허물없이 지내본 적 없어. 너같이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아 본 적도 없어. 근데 너는 솔직한 사람이라 그런지 자꾸 얘기하게 돼. 내 마음 털어놓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 나 좀 믿어줄래요? 아 싫어. 싫어 이거 놔. 아 진짜 정말 치사해 너 진짜. 내가 얼마나 혼자서 많이 고민했는 줄 알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정말 다... 뭘 그렇게... 아, 나...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의논하자고 했잖아. 너 자꾸 나한테 반말할래? 할래. 앞으로 뭐든지 다 너랑 같이 할래.